네, 우리 비즈니스를 소개합니다. 오늘은요, 이 김원석 부동산에서 저희와 또 처음으로 함께해 주실 텐데요. 일단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석 부동산의 이사인 에릭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조금 어수선한 거 좀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한번 알아가 볼까요? 예, 오늘은 저희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일반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본인 돈 집어넣어서 집 구매하셔서 렌트 돌리시고 집 가격 올리는 거 이걸 알고 계신데, 그런 그 티피컬한 그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저희는 세전, 그러니까 펜션이라든지 401k, IRA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너무 유익하겠는데. 네, 네, 사실 제가 김원석 부동산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제가 자주 보는 애청자거든요. 카톡도 사실 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많은 정보들,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오늘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은퇴자금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자, 은퇴자금으로 투자한다고 그러시면은 이제 딱 처음에 생각나신 게 뭐냐면은 그거 페널티 내고 찾아가지고 집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페널티 안 내고 세 전으로. 그러니까 세 전으로요? 네, 세금 내기 전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세금을 안 내고 본인의 펜션을 계속 축적해 나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방법이 있죠? 원래 예전부터 계속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self-directed IRA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본인이 IRA라든지 401k 갖고 계시면 네. 보통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스탁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이자율 올라가는 걸 이렇게 타고 가시는 네. 건데 미국 분들은 부동산에 그거를 투자를 하세요. 근데 한국 분들만 이 부동산을 투자하신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 그 중간에 인터미디어리라고 해서 그거를 돈을 옮긴 다음에 그쪽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런 그 프로그램 자체를 광고를 안 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오지 못하셨던 건데 지금까지 채권이라든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하고 계신 거에서 네.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만 끼어 넣으셔도 네. 이 상당히 그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서 탄탄해질 수가 있겠죠. 오, 하나의 또 다른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데도 못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선 다운 페이먼트가 많아야죠. 네. 혼자 살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이걸 꾸려나갈 건지, 테넌트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또 뭐 공사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 내가 어떻게 다 하냐.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벽이 좀 높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낮춰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500불 가지고도 투자 가능하시고요. 500불이요? 네. 오. 와우. 거의 스탁이죠. 오, 그러네요. 네, 부동산 스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스탁. 네네. 네, 저희가 이번에 그걸 런치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세 전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시고 세 후에 돈으로도 투자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을 나눠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집 한 채를 사는데 거의 그 벽돌 한 장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을 또 고루고루 나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플러핑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네. 네, 이렇게 하죠. 굉장히 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빠져들게 한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센스 있게 잘하셔서 네. 이 지금 믿을만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처음에 500불부터 시작하면 또 얼마까지가 또 가능할까요? 최대는 뭐 500만 불이건 5천만 불이건 가능은 하세요. 네, 그러니까 리밋은 없는데 네. 보통 펜션으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금액이 뭐 10만, 뭐 많으시면 100만까지도 있으시니까 네. 그걸로 투자가 가능하시고 네. 또 다 하실 수도 있고 일부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원하시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투자를 자기가 지정을 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인 거고 뭐 네. 물론 이제 애프터 텍스 머니, 그러니까 세금 이미 내시고 뭐 체킹 어카운트에 있으신 돈이면 언제든지 뭐 부동산 투자하신 건 가능한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관리 어떻게 하느냐, 공사 어떻게 하느냐, 그 뭐 최소 20만 30만 불 다운해가지고 집 한 채를 내가 사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500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부동산을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부동산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 턱이 높은 거를 네. 저희가 좀 낮춰드리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뭐 많으신 분들이 은퇴 후에 뭔가 에어비앤비나 혹은 네. 또 이런 걸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면 연락을 혹시 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저희 세일즈 번호가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213-257-1941. 213-257-1941로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거를 이제 김원석 부동산님께서 이제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외에도 사실 또 뭐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뭐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부동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네. 좀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우선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 부동산을 사서 네. 일반 렌트 쳐서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또 그렇게 재미없는 거 안 하죠. 재밌게. 네. 네. 저희는 스테로이드 감미한 네. 부동산 투자를 하죠. 네.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저희는 상태가 안 좋은 매물을 싸게 사요. 싸게 사시고. 네. 우선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야지 우선 투자 대비의 수익이 높아지거든요. 네. 뭐 이미 시장에 있는 거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거면 뭐 저희 회사가 특별히 잘난 게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지난 13년 동안 항상 뭐 옥션이라든지 숏세일, 차압 또는 뭐 물난리 난 집 아니면 뭐 불난 집 네. 이런 것들 많이 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좀 상태 안 좋다.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시세보다 거의 30%에서 40% 싸게 삽니다. 예를 드리자면 네. 저희가 3개월 전에 하이버시에 3층짜리 타운홈을 샀어요. 2000 스쿠어풋이고 3베드룸 3베드예요. 네. 요게 시세 요게 한 94년생인가 그래요. 요게 시세가 지금 한 70에서 75만 불합니다. 네. 공사는 저희가 한 4만 불어치 했어요. 네. 저희가 얼마에 구매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 전에 구매했어요. 한번 맞춰 보세요. 글쎄요. 그래도 저희가 싸게 산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30% 시세가 정도가... 70에서 75. 네. 30-40% 싸게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 3개월 전에 구매한 거 가격 한번 맞춰 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못 맞추실 거예요. 그래도 50 이상은 주지 않았을까요? 50 안 돼요. 정말요? 30은 너무 스테로이드. 너무 스테로이드인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맞추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41만 불에 샀어요. 우와. 41만 불이요? 거의 반값이죠. 와.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면 저도 굉장히 신기했던 게 완전히 네. 새로운 그런 새 집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그렇게 새 집이 되는 거.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해서 그래요. 그리고 공사 비용도 좀 싸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많은 이제 실패와 네. 예, 고통을 안고 예, 그 실패를 한다면 이제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고 이제 공사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됐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공사 라이센스까지 따서 네. 제가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리스크가 네. 많다. 네, 리스크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 좀 이렇게 좀 좀 망설이시는 분들. 네. 네. 부동산에 리스크 많은 거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리스크가 많은 거는 돈 못 버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다. 네. 맞는 현타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 5% 버셔봤자 네. 네. 손해요. 왜? 인플레이션이 지금 7, 8%, 9%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맞아요. 10% 이상 못 버시면 돈 까먹고 계신 거예요. 또 그렇게 또 계산이 되네요. 하지만 부동산은 유형 자산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질 때 내가 돈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세이빙스 어카운트나 체킹 어카운트에 돈을 넣었을 때. 그렇죠. 하지만 유형 자산은 그 돈의 값어치와는 달리 항상 그 값어치가 유지가 돼요. 왜? 필요한 것은 항상 있으니까. 네. 하다못해 왜 그 베네수엘라인가요? 거기서 그 뭐 현금 캐시로 네. 돈을 묶어가지고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모자는 값어치가 있고 그 돈의 값어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참. 예, 네, 그죠? 그 모자는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돈은 안 가져가. 그런 정도의 그 값어치가. 예, 값어치라는 네. 게 있으니까 물건에 대한 값어치는 있지만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걸 막으려면 유형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망치 주고 타코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돈 주고는 타코 어제는 500불이었는데 내일은 1000불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의 값어치를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유형 자산으로 내 자산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실 때는 그 유형 자산의 값어치를 그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와우. 그냥 팬으로서 네. 한국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그 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쪽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투자가 훨씬 더 예, 생각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달러로 돈을 옮겨놓으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네. 생각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한국 돈보다는 미국 돈이 더 안전하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이쪽은 또 그 뭐죠? 그 자녀분한테 돈을 주시는 그 세금이 여기서는 1000만 불 넘게 안 나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1전이라도 나가게 되면 세금이 붙기 때문에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또 미국으로 돈을 많이 가져오시는 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도 이렇게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여시죠? 네. 그 네. 이유는 저희가 지금 베가스하고 휴스턴에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베가스에 저희가 지금 10채 구매했고요. 지난 네. 3개월 사이에. 거기서 이제 에어비앤비 돌려요. 오. 그리고 휴스턴에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한 채씩 구매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리즈를 묶어서 거기에도 이제 500불씩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베가스에 있는 매물 저희가 싸게 산 거 고쳐가지고 바로 팔아도 한 10만 불씩은 수익 남는 것들인데 그거를 렌트를 돌려요. 그러면 훨씬 더 그렇죠. 수익이 훨씬 구매 금액도 싸고 네네. 거기서 에어비앤비까지 돌리니까 스테로이드 양쪽으로 뿌리는 거죠. 그죠? 구매도 싸죠. 렌트도 높아지죠. 그걸 그쵸. 가지고 저희가 2, 3년 갖고 있으면 지금 솔직히 저희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뭐 발바닥은 아니어도 발목까지는 왔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구매를 앞으로 1년 동안 쭉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세보다 많이 싼 거를 더 싸게 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면서 또 렌트비도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그 ROI 좋은 숫자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유 돈이 한 10,000불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10,000불을 이렇게 드리면 네. 알아서 이렇게 수익금을 주시고 이런 형식인가요? 지금은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제 구매하는 것들은 어떤 걸 구매했고 네. 또 얼마가 투자되어 얼마 공사를 해야 되고 얼마 정도 시세가 된다라는 걸 다 알려드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시리즈로 저희가 50,000불씩 묶어서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5채를 50,000불씩 묶어서 10 어카운트를 묶어서 50,000불로 저희가 5채를 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그 UNLV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그 라스베가스의 UCLA예요. 네. 오, 네. 그 거기하고 MGM 호텔은 아시죠? 알죠. 네. 네. 그거 그 유니버시티하고 MGM 그 사이에 10층짜리 건물, 10층짜리 콘도 건물인데 네. 저희가 맨 10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1500 스쿼트짜리 3베드 3베스를 네. 저희가 지난달에 구매를 했어요. 네네. 그게 시세가 30,000불 정도 합니다. 싸죠. 싸네요. 아직까지 네. 좀 싸네요. 네. 네. 베가스니까 좀 싼 거예요. 네. 거기는 일반 주택 뭐 30만, 40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콘도니까 네. 10층짜리 펜트하우스여도 30만밖에 안 한 거예요. 1500 스쿼트인데. 콘도면은 저희가 공사했을 때 보통 2만 불, 한 3만 불밖에 안 들어요. 저희가 얼마에 구매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또. 30만 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한 20만 불은 주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15만 또 정답 욕심 14만 1000 14만 1000이요? 네. 거의 근접하신데요. 14만 1000불에 네. 3베드룸 펜트하우스 콘도 10층에 있는 거 짓지도 못해요. 그렇죠. 짓는 가격보다 싼 거예요 이거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워낙 저희가 많이 사다 보니까 그런 좋은 딜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와 네. 그래서 저희는 시세보다 뭐 30% 40% 50%까지도 싼 거 사고 거기에서 그 렌트 수익은 또 일반 렌트가 아닌 에어비앤비로 돌려서 네. 또 일반 렌트보다 한 두 배 받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쪼개서 하나의 그 파셜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옆에 계신 분은 또 어떤 자산에 대해서 또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부분에 예. 대해서?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김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네. 저희 이번에 그 펀드 런칭하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증권 감독위원회에 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 또 이제 그 IRA 외 구좌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증권 회사에서 감독 관리하시잖아요. 네. 거기랑 똑같이 저희가 이제 그 증권 회사를 통해서 그 펀드를 이제 손님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오, 네. 예, 그럼에 따라서 신용성에는 안전하다. 예, 그거를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 네, 그렇죠. 신용성에서는. 신용성에서 있어.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는 그 펀드를 우리 관리 목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거를 다 그 증권감독위원회에 의해서 예,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만큼 믿고 저희를 찾아주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한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신용도가 또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좋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투자를 하셔서 좋은 그런 수익을 또 얻는 그런 클라이언트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으시죠? 그럼요. 네. 그 지금까지는 저희가 플리핑만 많이 했어요. 네. 플리핑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집을 싸게 사서 고쳐서 재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건데 네. 보통 투자부터 다시 그 수익까지 걷어오는 데까지 4개월에서 한 8개월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치고는 상당히 빠른 편이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현재 트랙 레코드가 15%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네. 예, 그래서 집어넣으신 거에 비해서 15%가 넘었으니까 투자하신 분들 참 이익 보신 분들 많아요. 많으시겠네요. 예, 그리고 이익 보신 분들은 옆에 분들한테 얘기 안 해요. 좋은 거 나눠야 되는데 네. 네. 민감한 부분, 예민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그래서 꼭 예, 하다 보면 또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븐 아웃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구시렁구시렁한 소리가 이제 주문한테 얘기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븐아웃 네. 한 게 실패한 정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가 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쳐져서 네. 결국은 플러스니까요.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한 이유도 그게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하나씩 투자를 하셨거든요. 매물 하나하나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뭐 40% 남을 때도 있고 네. 하나는 10% 남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40% 나는 분은 앞으로 계속 40% 남게 하는 기대감 있고 10% 나온 분은 이거 왜 이렇게 안 됐어? 그치, 그치. 계속 10%로만 네.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150채를 합니다. 150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보이잖아. 그 평균 했을 때 15% 네. 20% 가는데. 그렇죠. 어떤 분은 많이 남고 어떤 분은 조금 남으면 제가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모아서 그 여러 채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그 뭐랄까요 플럭추에이션이 적겠죠 올라가는 것과 낮아가는 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영어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엎친 데 덮쳤다는 얘기죠 네. 왜냐 집 시세는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렌트는 올라갔죠 네. 맞아요 이런 경우 오지 않아요 지금 이런 경우가요 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렌트가 높으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세가 높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렌트 시세가 낮으면은 부동산 시세가 낮아야 내려가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반대로 됐네요. 렌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집 시세는 내려왔어요. 이런 경우는 아마 20년, 30년 가셔도 보기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갑자기 그 하우징에 대한 디맨드가 높아졌죠. 왜 자택근무가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데이터를 봤더니 오피스의 공실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다들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되게 더 중요해지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이 또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가 이자가 지난 1년, 2년 동안 되게 쌌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0% 이자 유지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집 사겠다고 덤볐죠. 그러니까 집값은 올라가죠. 올라가고. 그러니까 디맨드는 많아졌죠. 서플라이는 고정이잖아요. 네. 서플라이고 디맨드 아니겠어요? 그쵸. 공급과 수요. 네. 근데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똑같으니까 집가격은 올라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렌트는 또 올라가죠. 집값은 근데 갑자기 이자율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네, 1년 전에. 네. 네. 그러니까 집값이 확 떨어졌죠. 이런 경우는 아마 진짜 제 생각엔 20년 안에 못 보세요. 지금이 네. 어떻게 보면 딱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이 인생의 최적기다. 최적기다. 네. 지금 놓치시면 평생 못 보세요. 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한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화번호 213-257-1941 213-257-1941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주시고요. 이 카카오톡도 있으신데 공개해도 괜찮은가요? 네, 카카오톡. 네, 그럼 태희 씨께서 카카오톡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카카오톡은 브릭존이고요. 네. BRICXONE 브릭존에 카카오톡 치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또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한 번 더 뵙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원석 부동산에서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